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7일 오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가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당으로서는 덕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당은 다양성을 먹고 산다.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2030 젊은층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준석 사태를 걱정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글입니다.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실려 있는 그 제목은 이병태의 직격, 이준석 사태의 불길한 조짐, 다시 보수 정권 몰락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아주 정면으로 이준석을 징계하려는 국민의힘의 분위기, 또 그것을 지원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의 문제점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어서 이걸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저의 생각도 좀 곁들이려고 합니다. 이병태 교수는 이준석 대표와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2020년 4.15 총선에 대해서 보수 세력 일각에서 유튜브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을 제기를 했을 때 이준석, 이병태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맞서서 그게 발로를 폈던 사람들입니다. 옳은 이야기였죠.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현재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나는 이것이 탄핵 때부터 지난 6년의 지난한 싸움 속에 어렵게 찾아온 보수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을 피할 수 없다. 이 생각 자체가 상당히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벌써 보수 정권 몰락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병태 교수는 이어서 첫째,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비유의 사실에 의한 논쟁의 시작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첫째, 이준석 탄핵 또는 징계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 이준석 축출을 주장하는 보수 일각의 논리에 수긍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그들은 확정되지 않는 루머에 의거해 신문 기사만을 근거로 탄핵 소추를 했고 그것을 헌재가 가결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나도 가짜뉴스를 근거로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탈법 진위도 가려지기 전에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의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래서 탄핵이 부당하고 악을 썼던 분들이 이준석의 증명되거나 수사되지 않는 혐의만 갖고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고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치의 기본을 잇는 행위다.
우리가 이준석의 혐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혐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공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접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카이스트마저 사기를 쳐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실형을 살고 있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의 입을 빌려 연일 공세를 피우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과 정치적 대립을 하고 집요하게 막말로 공격을 가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확성기에 넣고 틀고 있는 가세연의 강용석과 김세희는 이준석과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관계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수사에 의해 또는 검증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로 선택된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이준석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혐의만 갖고 정치적 사형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 여기까지는 이 헌법적 원칙, 그리고 사실 증명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론이라기보다는 이준석 옹호론입니다. 두 번째, 이병태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세대 간 문화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성상납 때문이 아니라 이준석의 선거기간 중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 안하무인인 태도를 근거로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의 댓글을 보면 자주 보이는 주장이다. 내 가치관과 다르다고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끌어내리라는 홍위병식 주장도 황당하지만은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문화전쟁의 모습이 보인다. 승리학적 세계관으로 토론 중에 너 나이가 몇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하는 그 나이가 벼슬인 가치관이다. 이들은 이준석의 당선 직후부터 그 나이에 뭘 알겠느냐는 을라 나이만으로도 이준석을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거침없는 행동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실버, 침묵의 세대와 MZ 세대와의 문화적 갈등의 양상이다. 문제는 실버, 침묵의 고령층의 그 문화가 과거 야당 시절의 보수당을 젊은이들이나 40대가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준석은 이전의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거대 정당의 당대표이고 정치인이다. 그의 MZ세대적 태도가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젊어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덜 기득권적으로 보이고 어필해 왔다는 것을 이 고리타분한 노인들은 인정을 도저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5선인데 하고 나선 정진석과 같은 당의 다선 의원들도 갖고 있는 태도다. 박근혜 보수 정권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청년들을 외면하고 신진 세력의 영입에 실패한 것도 한 원인이다. 나는 탄핵으로 망하고 연패를 거듭하는 한국당의 혁신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혁신위원장인 김명태 전 의원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외면받는 정당에서 왜 과거처럼 40대 기수론이라도 내걸고 아니 세월이 갔으니 50대 기수론이라도 내걸고 다음 세대가 치고 나가지 않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때 한국당은 비례대표 여성 의원 빼고는 40대도 없고 50대 초반인 김명태 의원이 세 번째로 젊은 의원이라는 것이었다. 리사이클링하고 신진 정치 세력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게 보수 정권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조롱당하고 외면받는 이유가 아니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보수 세력의 생각과는 달리 탄핵 당시 거짓말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문재인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에게는 더 미워 보였던 것이다. 보수 정당을 미래 세대가 눈길을 주도록 만든 그 젊은 정치를 배척하고 조선시대의 본거적 가치관으로 보수 정당을 다시 칠하는 것이 아닐까. 문화적, 세대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세 번째 이병태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보수 괴멸의 뿌리가 된 신구 권력의 대립의 재현 아닐까. 이건 참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보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보수가 단합을 했습니다. 그 보수 단합의 핵에는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단합, 막판 단합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보수 정권은 왜 탄핵되었는가? 시작은 2016년 옥쇠를 들고 나르샤의 사태가 벌어졌던 총선 실패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현재의 권력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대권을 잡을 틀을 마련하려는 김무성 대표, 그와 연합하고 있던 유승민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세력을 발본색원하려고 들었다. 이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적나라한 대립이었다. 결국 한국당은 크게 이길 수밖에 없던 총선을 말아먹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던 오만한 행태는 국민의당 안철수의 부상과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원한이 쌓인 김무성, 유승민 등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보수 정권의 비극적 몰락은 확정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한 해프닝일까? 윤 대통령과 무관한 윤핵관들의 장난질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든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당과 정권의 지지율이 속락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여당은 윤석열이 당이고 정권의 버팀목이다. 이제 당선되고 자기 정치하는 이준석이 꼴보기 싫어서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면은 김무성 때 박근혜의 신구 권력의 대립의 반복일 뿐이다. 김무성, 유승민도 박근혜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탄핵 찬성의 심리적 기저였을 것이다. 이준석을 토사구팽하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준석은 그저 조용히 사라질까? 그는 당대표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는 먹던 샘물에 침을 뱉으며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당을 흔들며 자신의 살아갈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수재인 그가 정치라는 인생의 목표를 잡고 십수년을 살아왔는데 그저 죄송합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고 퇴진할 것이라고 믿는가? 그렇진 않겠죠. 만약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몰아내면은 이준석의 반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좌파 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치를 개인에 대한 충성과 배신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것이야말로 승리학적 봉건적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노인들만 아니고 강성 보수에서는 툭하면 김무성,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한다.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진짜 위험한 배신은 권력자가 하는 배신이다.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는데 공신들은 권력을 잡고 나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해서 숙청하는 배신은 역사적으로 많은 후환을 잉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실수를 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같은 실수를 권력의 독과점을 즐기려는 윤핵관들을 내세워서 차도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 보수 정권의 앞날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 그거죠. 네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문외 노인 정당으로 복귀하는가? 이병태 교수의 이 종합적인 지적은 이런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이 감정적인 이준석 깎아내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훌륭한 에세이입니다.
이준석이 끌어내려지고 나서 왜 보수 정권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나. 이준석 보수 정치 혁명의 공은 많다. 정치에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선에서 압승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만들었다. 김종인이 들어가지 말고 가능한 외국에 있으라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유는 이 정당으로만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입당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혜를 적폐수사로 장기형에 처하게 하고 문재인에 의해 발탁되고 노무현을 존경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선 가능성의 냉철한 계산일 뿐이었다. 그를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게 한 것은 이준석 대표 당선서부터 시작된 보수 정당의 혁신과 혁명의 결과였다. 여기에 이준석의 공이 크다는 겁니다. 그는 국대를 통해 언론에 나가서 진보 농객들을 압도하는 보수당의 입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는 전략이 있었고 그를 시행하는 디지털 문화와 기술 그리고 통계를 이해하는 신세대이다. 그의 서진정책, 이대남을 주축으로 하는 세대포위 전략이라는 것을 갖고 실행했다. 이전의 보수 정당, 내가 경험했던 한국당, 황교안, 홍준표 대표 시절은 전략도 전술도 없는 문해지단이었다. 이준석 대표가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죠. 이제 이준석을 내치고도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청년들이 눈길을 주고 호남이 증오를 덜 하는 정당으로 돌아갈까?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이해해서 윤석열 후보가 기차 좌석에 구두를 신은 발을 올려 궁지에 몰리면 순간적으로 이재명의 식당 흡연 장면을 찾아서 역공하는 정당으로 되돌아갈까? 어른들에게는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화법으로 20대, 30대에게 생각을 음흉하게 감추지 않는 화끈한 정치를 대신할 재원들은 있는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글로벌 시각을 갖추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디지털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 자원이 남아나게 될까? 왜 이준석이 빠진 보수 정권은 위험할까? 신세대의 실망과 지지, 철수의 뺄셈 정치가 정권의 위협이 되는지는 너무 분명하다. 이미 이준석이 공격받고 정권의 시대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정권 초기임에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가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이 빠지고 여당에 분란이 없으면은 지지세가 회복될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준석 탄핵을 주장하는 강성 보수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 한국의 지형은 결코 보수 정치 세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 차이가 0.7%포인트에 불과한 이유를 수긍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가 낼 수 있는 최강의 후보와 진보가 낼 수 있는 최악의 후보가 1대1로 붙었던 선거에 박근혜 문재인의 선거가 박근혜 문재인의 대결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경상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토론에서 버벅거리고 토론 중에 질문도 이해 못해서 동문서답하고 A4 없으면 연설도 못하는 문재인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 차이는 3%포인트가 고작이었다. 보수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후보를 발굴하고 내세우기는 쉽지 않다. 이제 앞세대의 후광도 지역 기반도 희석되어 가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준석 끌어내리기를 주장하는 보수 일각은 정치를 성리학적,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떻게 전과사범의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패한 후보가 대장동 수사, 성남 FC 수사, 법화 수사 등 전과 몇 범이 될지도 모르는 그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제1야당의 당수가 따놓은 당상이고 대선 후보로 다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대기업 등 안정된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6%에 불과하고 자영업 고용 비중이 미국의 4배가 넘는 26% 수준이고 앞으로 5년간 나와 가족의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국민의 70%라는 사실을 모른다. 거기에 아직은 바위같이 단단한 호남의 지지 기반을 저들은 또 갖고 있다. 언론 미디어도 보수에 유리하지 않다. 미디어 중요성을 알기에 문재인은 무리수를 두면서 집권 즉시 언론 장악에 들어갔다. 윤석열은 뭐하고 있고 오세훈은 뭐하고 있어서 김어준은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나? 저쪽은 정과 사범도 정치 자산으로 보호하는데 이쪽은 증명되지도 않는 혐의만 갖고 자기 편을 내치고 적으로 돌려도 좋을 만큼 여유 있는 정치 지형이란 말인가? 이준석의 태도를 못마땅히 하는 세력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당대표는 황교안과 같은 대표다. 공무원이 체질화되어 적어준 말 이외에는 안 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 예절이 바른 사람, 신앙심까지 깊다고 하는 흠이 적은 대표, 그 대표 시절 한국당 통합당은 문외 정당이었고 대표는 아무런 승리의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어도 이해를 못하거나 실행에 옮길 용기도 없었다. 야당과 미디어가 공격해도 즉시 대출 수 있는 언변도 없는 벙어리 정당이었다. 이준석은 용기와 전략이 있다.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달리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똑 부러지게 말한다. 탄핵을 찬성했지만 탄핵의 역사를 넘어야 집권이 가능하다는 용기 있는 말을 했다. 황교안은 그 말을 할 용기도 없었다. 노인 코인터리 유튜버들에게 기죽지 않고 반론한다. 이준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궤변을 간결한 언어로 공박하고 프레임 전환을 할 줄 안다. 이준석이 간 이후에 황교안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황교안의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보관이 윤석열에게 있는가? 아니면 윤석열의 지배하에 친박 연대의 그들처럼 봉건적 신하들인 예스맨들만 득실되는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준석 사태를 보며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다. 나는 4년 후에 이재명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가 또다시 쇠락의 길로 가는 악몽과도 같은 세월을 상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자주 말한다. 이 사태가 제발 보수 정권이 몰락하는 역사의 반복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아주 통렬한 이야기고 저는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분열이란 겁니다. 보수는 분열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0.73%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당대표를 증명되지도 않는 의혹만으로 중도삭퇴시키는 그런 자충수를 둘 수 있겠는가 하는 이병태 교수의 충고. 저 보시고 언론에 실려 있으니까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